안녕하세요, 조그레입니다. 며칠 전 다른 채널에서 현대차 생산 일정 정상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자로부터 오히려 정반대 소식을 접했죠. 역시나 아쉽게도 11월 생산 일정은 더안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수급 말고도 여러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조그레TV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퍼 아이오닉 780 전동화 모델 GV60이 추가되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1월 현대차의 생산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아반떼는 전 트림 5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N의 경우 4개월이며 ECU와 N 전용 타이어 공급 부족 이슈가 있습니다. 벨로스터 N의 경우 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나타는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N9의 경우는 8에서 10주 정도 소요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4에서 5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부품 부족으로 옵션 선택 시 1, 2주 추가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랜저의 경우 가솔린 2.5 엔진의 경우 10주가량 소요되며 가솔린 3.3과 LPI 모델은 4에서 5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9에서 10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세단입니다. G70은 7에서 8주로 10월 대비 2배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G80은 8에서 9주가량 소요되며 특히 가솔린 3.5 터보 선택 시 12주 이상 지연된다고 합니다. G80 전동화 모델은 4개월, 마지막으로 G90은 3에서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SUV 라인업입니다. 캐스퍼의 생산 일정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4, 5개월가량 소요되며 현재 약 15,000건의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는 1톤의 경우 4, 5개월, 2톤의 경우 5,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나 일반 모델 및 N9은 3에서 4개월, 코나 N은 7에서 8주, 코나 하이브리드는 6에서 7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투싼의 경우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10월 말 기준 아직도 전체 약 3만 3천 대의 대기 물량이 있다는 점에서 오랜 출고 기간이 예상됩니다. 아이오닉 5 생산 일정이 들어왔습니다. 8개월가량 소요되며 약 2만 3천 대의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4, 5개월가량 소요되며 하이브리드의 경우 8에서 9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썬루프 선택 시 추가 지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입니다. 디젤의 경우 9에서 10주가량, 가솔린의 경우 4에서 5주가량 소요되며 듀얼 와이드 썬루프 선택 시 추가로 1, 2주가 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다음 수소차 넥소의 경우 3에서 4주가량 소요되며 10월 말 기준 약 1300대의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SUV 라인업입니다. GV60은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10월 말 기준 약 14,000대의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GV70은 5개월 이상 소요되며 썬루프 선택 시 추가 4에서 6주가 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GV80은 6에서 7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RV 차종 스타디아입니다. 라운지, 투어럭, 카고3까지 디젤 및 LPI 모델은 약 4개월가량 소요되며 카고5 디젤 및 LPI 모델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0월 말 기준 약 17,000대의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출고 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